스카우트와 벤처 스카우트 대한 여러분 안녕. 오늘은 대장님이 스카우트와 벤처 스카우트 대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능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능장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기능장은 스카우트 기능과 대원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서 실천 과정을 정해놓고 대원들이 그 과정을 이수한다면 우리 대원들의 능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에요. 우리 대원들이 기능장을 따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키우고 여러 활동에서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인 성인들과 함께 기능과 지식을 탐구하면서 우리 대원들이 스카우트 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익힐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대장님도 아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기능장을 취득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대원들도 대량이처럼 기능장을 따면서 여러분들의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기능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기능장 과정은 진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능장과 일반 기능장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필수 기능장에는 시민장, 하이킹장, 야영장, 야영취사장, 특정지도장, 응급처치장, 안전장, 전통예절장, 개척장, 수영장, 환경보전장, 세계우여장, 학업장, 구조장, 생존장 이렇게 15가지 종류가 있고 일반 기능장은 자기육성 분야, 사회봉사 분야, 야외생활 분야, 환경보건 분야, 스포츠 분야, 취미예술 분야, 전통문화 분야, 국제 분야, 정보통신 분야, 자연과학 분야, 기술가정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80가지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생활체육장, 레포츠장, 구기장, 수영수상활동장, 동계스포츠장 이 장에는 그 안에 26개의 종목이 선택 종목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5가지의 기능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26개의 선택 종목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한 종목을 이수한다면 해당 기능장을 취득할 수 있어요. 진짜 많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대원들이 범스카우트가 된다면 대장님은 너무 뿌듯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원들 화이팅! 자, 그럼 이제 기능장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기능장을 취득하려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긴데 스카우트에 가입되긴 해야 돼요. 우리 스카우트에 가입된 친구들이 기능장을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급 과정을 마치고 초급 스카우트 대원이 된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초급 스카우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초급 스카우트에 관한 영상도 있으니 확인하고 와주세요. 자, 기능장은 동일 기간 내에 5개까지 취득할 수 있고요. 기능장을 취득하려면 여기 보이는 기능장 과정집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실현할 준비를 하고 기능장 상담감사로부터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면 기능장 과정집에 대장님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 기능장을 취득했다면 자랑스럽게 도착해서 다녀야겠죠? 이 그림에서 기능장은 한 줄에 기능장 3개씩을 부착할 수 있고 오른쪽 어깨로부터 왼쪽 허리 쪽으로 두르면 됩니다. 대장님이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에 가보니까 외국에서는 기능장 95개를 전부 취득해서 부착하고 다니는 대원을 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정말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멋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아쉽게 한국에서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가자! 대장님이 항상 뒤에서 응원해 줄게요. 자, 오늘은 우리 스카우트, 벤처 스카우트 대원들과 기능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 다들 재밌게 들었나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